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알레한드로 융거가 쓴 클린입니다. 조진경이 옮겼고 세멘파커스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뭘 드셨어요? 요즘 주로 어떤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집밥을 먹는데요. 가끔 식당에서 사 먹어야 할 때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요. 맛은 있어 보이는데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신선 코너에서 채소나 과일을 고르는 시간보다 공산품 코너에서 맛있어 보이는 가공식품을 고르느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카트 안에 담긴 물건들을 살펴보면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고요. 살기 위해 먹는 건데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과연 우리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진짜 건강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두통이 자주 찾아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알레르기로 고생을 합니다. 몸이 무겁고 부어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건강하려고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좀처럼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운이 자꾸 없으니까 커피나 달달한 간식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면 클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클린이 뭐냐면요. 클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고 다시 젊어지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화요법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죠. 한마디로 몸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일단 몸속에 독소를 배출합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장애가 되는 독소와 스트레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몸을 오염시키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바로 2단계 막혀있던 신체계통 최적화시키기예요. 마지막 3단계 활력과 균형, 정서적인 안정 되찾기에서는요. 독소가 사라지고 개선된 식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좋아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몸에 왜 이렇게 독이 쌓였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을 텐데요. 음식을 통해 화학물질을 섭취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며 유독물질에 노출되면서 체내 환경이 바뀌었죠. 입으로 먹지 않아도 피부나 코로 흡수되는 독도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세안 제품, 헤어 제품, 구강용품, 손톱 케어 제품, 청소 제품 이런 모든 게 다 화학물질이죠. 천연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샤워할 때 사용하는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에는 소독을 하기 위해 염소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각종 약물들이 녹아들어 있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독소들은 몸속 세포의 기능을 막고 자극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독성은 질병이나 특정 증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죠. 인공화학물질이 아니더라도 독은 발생해요. 가장 많은 양의 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과식을 하거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독소는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독소를 만나면 상승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장은 애초부터 다량의 독소를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지방을 덜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채식주의자로 변해야 될까요? 모두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건 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억지로 제한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대신 천연 상태의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동물이 자연에서 식물을 뜯어먹고 씨앗이나 견과류를 먹고 서로를 잡아먹듯이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어떤 야생동물도 우울하거나 심심하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먹죠. 그래서 살찐 동물들은 없고 질병에 걸린 동물들도 극히 드문 거예요. 동물이 병에 걸리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요.
대부분 제철식품이었습니다. 육류 역시 자연 방식대로 기른 것들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어요. 패스트푸드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음식을 씻는 시간도 도시인들보다 평균 10배 이상 길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도시에 사는 우리가 따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건 실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소화기관을 너무 혹사시켜 왔잖아요. 쉬지 않고 먹었고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또 때가 되면 먹었고요. 맛집을 찾아 헤매고 새로 나온 가공식품이 있다면 먼저 사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속이 더부룩하더라도 야식을 먹고 자죠. 그러다 보니 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살이 아니야, 몸이 부은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몸이 붓는 이유는 왜일까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일까요? 그건 독성이 점액으로 변해서 체내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점액은 염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인데요. 우리 콧구멍으로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콧물이 나오면서 그 고춧가루를 떨어뜨려 내려고 합니다. 독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액으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점액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세포로 부풀리고 우리 몸을 붓게 만드는 거죠.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아지면 그 공격을 억제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자극을 둘러싸기 바빠서 밖으로 내보내는 힘은 줄어들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신진대사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노폐물이 배출되기 힘들어집니다. 점액이 체내에 쌓이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아서 부기는 가라앉지 않게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상하게 옷이 맞지 않아서 이게 살이 빠진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붓기를 빼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붓기를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적게 먹고 해독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점액을 생성시키는 식품을 좀 자제하는 건데요. 점액을 생성시키는 식품에는 밀가루, 정제설탕, 과도한 양의 붉은 고기, 유제품 등이 있는데요. 다 맛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되도록 줄여서 먹는 게 좋겠죠. 이 책의 저자는 심장 전문의인데 건강과 질병은 대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식물의 뿌리처럼 사람의 대장은 우리의 토양인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대장의 건강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지 아닌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우울증을 알았었는데요. 병원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클린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대장에는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유익균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고 노폐물을 결장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결장에 노폐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독소가 혈류로 다시 흡수됩니다. 독소는 혈관을 타고 장기로 퍼지다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울증,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암 같은 만성적인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독을 배출시키는 데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익히지 않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변비가 없다는 건 대장에 독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섬유질은 노폐물에 달라붙어서 장으로 재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면서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죠.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밖에도 향균 제품들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마늘, 양파 같은 향균 제품을 먹으면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10년 전에 출간되었는데요. 당시 저는 건강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펼쳐봤다가 아유,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해 하면서 바로 덮어버렸거든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슬슬 건강에 대한 걱정도 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평상시에 건강과 면역력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좀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독소가 쌓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관련 책을 찾다가 이 클린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책의 뒷부분에 클린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하루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는 주스와 스무디 그리고 수프 나머지 한 끼는 요리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제철 식품으로 조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식을 좀 더 줄이고 가공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고 내가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밑줄 긋으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과연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아 오늘 뭐 맛있는 걸 먹지? 이것보다는 오늘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어볼까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건강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헬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